안녕하세요. 유니 아뜰리에입니다. 오늘은 더베라를 실로 표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시작할게요. 실 번호는 제가 화면 중간중간에 위쪽에 띄울 테니 참고하시고요. 도안은 블로그에 연결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목질을 놓고 저는 도안을 그렸습니다. 그리고 줄기는 리버스 체인 스티치인데요. 이렇게 카우칭을 짧게 해주시고 한땀 앞으로 나가서 바늘로 카우칭한 곳을 통과한 뒤 다시 제자리에 꼽습니다. 체인 하나가 만들어졌죠. 다시 한땀 앞으로 나가고 그 앞에 체인을 통과한 뒤그 제자리에다 바늘을 꽂으시면 됩니다. 리버스라는 말이 거꾸로라는 뜻이잖아요. 체인 스티치와 모양은 같은데요. 리버스라는 말 때문에 체인 스티치를 거꾸로 하는 스티치입니다. 이 동작을 계속해서 반복해서 줄기를 완성해 나가세요. 꽃술은 스파이드 웹 스티치입니다. 이렇게 가운데를 중심으로 스트레이트를 다섯 개를 합니다. 그리고 나서 맨 안쪽에 바늘을 뽑으시고요. 위아래 바늘을 왔다 갔다 하면서 스파이드 웹 스티치를 해 나갑니다. 위아래가 조금 헷갈리시면 하나를 건너뛰고 바늘을 밑에 넣는다고 생각하시면 쉽게 하실 수 있는 스티치입니다. 스트레이트 스티치가 보이지 않도록 계속 같은 동작을 반복하셔서 스파이드 웹 스티치를 해나가세요. 꽃잎은 불리언 스티치인데요. 이렇게 도안대로 바늘을 찝어주시고요. 그리고는 10번에서 11번 정도 차곡차곡 감아주세요. 도안에는 원 길이만큼 1대1 정도로 감아주시면 되는데 그게 한 10번에서 11번 정도입니다. 그리고 제자리에 꼽으시면 불리언 스티치가 됩니다. 다시 위쪽에서 바늘을 뽑으시고요. 이렇게 바늘을 꼬집어 주신 뒤 10번에서 11번 정도 차곡차곡 감는 게 중요합니다. 그리고는 바늘을 이렇게 뽑고 손과 바늘을 이용해서 스티치를 잘 정리해서 바늘을 내리시면 됩니다. 위쪽이 원이 조금 더 크잖아요. 그러니까 위쪽 간격을 조금만 더 넓게 하고요. 밑에는 좀 차례대로 해주시면 되고요. 만약에 스티치를 해 나가는 게 어려우시면 위아래, 그다음에 오른쪽, 왼쪽으로 이렇게 열선으로 체크를 하셔가지고 표시를 해 두셔서 스티치를 해 나가셔도 됩니다. 원을 동그랗게 다 불리언 스티치 해주세요. 자, 그 위에다가 좀더큰 불리언 스티치를 하는데요.
18번에서 19번 정도 1대1 길이만큼 감으시는데, 불리언 스티치 두 개당 이 하나를 해주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밑에 있는 불리언 스티치가 위에 있는 불리언 스티치 사이사이 중간에 보이도록 이렇게 감아주시면 됩니다. 꽃봉오리는 5분 오벌 스티치인데요. 이렇게 위아래를 카우칭을 먼저 해주세요. 그리고는 밑에서 바늘을 바로 뽑으시고요. 옆에서. 그리고는 다시 위 카우칭한 부분에 바늘을 이렇게 통과시키세요. 그리고 다시 밑으로, 위아래 카우칭한 부분을 이렇게 통과하면서 스티치를 해나가는데요. 감는 횟수는 정해진 건 없으니까 원하시는 만큼 해주셔도 됩니다. 오벌이라는 말이 우리 타원형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예쁜 타원형 5분 오벌 스티치가 됩니다. 그리고 그 옆에다가 다시 제가 조금 더 짧게 카우칭을 하고, 밑에는 굳이 하지 않겠습니다. 밑에서 다시 바늘을 뽑으시고요. 이렇게 꽃잎이 좀 겹치는 느낌을 나타내기 위해서 밑에는 따로 카우칭하지 않고 밑에 카우칭했던 곳을 기준으로 이렇게 5분 오벌 스티치를 해나가시면 됩니다. 마찬가지로 오른쪽도 같은 방법으로 진행하시면 됩니다. 꽃술은 스트레이트 스티치입니다. 이렇게 꽃봉오리 밑을 스트레이트를 해주시고요. 그 위쪽을 살짝 또 스트레이트로 이렇게 꽃받침을 표현해 주세요. 자, 네, 꽃병이죠. 꽃병은 백스티치입니다. 이렇게 한땀 앞으로 가고 다시 뒤로 가고 한땀 앞으로 가고 뒤로 가는 걸 반복하고요. 스티치 있는 부분은 중간중간 건너뛰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거베라가 완성입니다. 다음 이 시간에도 재밌는 자수 이야기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안녕!